예로부터 협주곡은 독주자를 위한 곡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제목의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버르투크가 작곡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에서 말하는 협주란 무엇일까요? 이 곡에서는 여러 악기가 캐릭터가 되어 크고 작은 대조를 이룹니다. 자, 독주 악기가 계속 바뀐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루할 틈이 없죠? 먼저 이 작품의 다섯 악장은 둥근 아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악장은 빠르게 솟구치는 첫 모티브가 박자를 교대하며 비정형적으로 움직이고, 쌍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은 2악장, 죽음의 노래를 떠올리는 3악장, 헝가리 민요 선율을 품은 4악장을 지나 5악장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넣어두기도 했죠. 협주곡을 넓게 확장하며 단정한 형식 아래 다채로운 악상들을 풀어낸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이 곡에서는 모두가 빛나는 주인공입니다.